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서희건설이에요. 서희건설 1670원 무료방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무료방 분들은 이런 것들 지금 흔들기 힘들잖아. 그럼 아까 제가 1750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하면은 2% 수익인 거잖아. 매도하면 2% 수익이에요. 무료방은 그냥 여기서 자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현우입니다. 네, 솔직한 분석 이 종목이 궁금하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에코플라스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액 자체가 조단이에요, 조단이. 뭐 이런 거 현대차 벤더들 보면은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나 기아차의 압박에 의해서 그 매출액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야지만 이제 다다익선으로 매출이 날 수가 있고 그 금액대 자체가 상당히 크다.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BEP라고 얘기하는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선이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이 BEP가 높게 나오려면은 그 에코플라스틱은 적어도 1조 3천억 이상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거는 점차적으로 뭐그 향후 이익 증가에 의해 가지고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보율부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BPS 자체 자산 가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배당 성향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잘못됐어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배당을 줬다는 거는 최대주주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기들의 배당의 이익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2,334억밖에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가시적으로 캐시플로우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서진 오토모티브라고 이거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보유 지분이 한30%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향후에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영권이 일어난다면은 이런 쪽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2,300억 정도잖아요. 2,300억 정도 했는데 30% 지분이다라고 하면 사면 한 690억 정도거든요. 그럼 상호펀드에서 이거 회사 괜찮다고 얘기해가지고 800억 정도 가져와 버리면 그때부터 서로 간에 지분 싸움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소액주주들도 같이 붙어버리고요. 당사와 당사의 종속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서 완성차의 제조공정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범퍼, 콘솔, 그 다음에 트림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사업 부분을 요약을 하면은 에코플라스틱은 플라스틱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하고 있지만 만드는 종류들이 약간씩 다르죠. 여기는 플라스틱 범퍼를 만들고 있고 여기는 고무류 범퍼를 만들고 있고 그죠? 콘솔 자체도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분석하는 회사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요 고객은 이런 식으로 현대, 기아차. 자,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이렇게 보시면 80% 넘어가도 됐다. 80% 넘어가면은 아, 평균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다. 향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무난하구나. 적자는 보지 않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향후에 더 많은 매출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곱하기 4라 하잖아요. 74, 28이죠. 28이면 전년도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만 봐도 그렇죠. 48 정도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지금 예상치로는 전년보다 나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분명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적정 가치를 찾는데 어떤 계산식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은 자, 1분기,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보시면은 한 1200억 정도를 갖다가 좀더 많이 했잖아요. 1200 정도를 하니까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많이 따라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영업 순진 순이익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140억 정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와야지 BEP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야지만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1200억 정도에서 여기서 판관비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매출 총액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가지고 회사 자체가 커야지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 주당 보시면은 희석 주당 이익이나 기본 주당 이익이 훨씬 많이 늘었죠. 대략적으로 작년 분기에 비해서 약 6배, 7배 정도 늘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집 이사는 전에 뭐 신종 자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요. 깨끗하니까 뭐 전환 자체에 대한 부담은 덜 필요가 없겠죠.
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차라리 부채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향후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은 매출액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향후의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굳이 이 부채 비율을 갖다가 갚아도 되는 거고 이익을 내는 부분만큼 그 다음에 매출액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다른 쪽에 유상증자를 실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부담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유통주식 수량이 늘어난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회사 측은 올 1분기에 플라스틱 범퍼 매출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국내 시장 1등 지위를 했다. 전기차로 나갈수록 차량이 더욱 경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정말 경량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지의 효율이 늘어날수록 배터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 무게가 무거울수록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량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페라이트라는 얘기 페라이트 이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 페라이트 자체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상황으로서는 전기차에 쓰는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자석을 대체할 때 그래서 이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쓰는 기술도 아직까지는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페라이트 관련주는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1차 협력사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관련 산업에서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죠. 불완전한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차량이었는데 두월 산업처럼 말이죠. 차량이었는데 갑자기 시트 회사에서 바이오로 넘어갔다. 이런 식의 라인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잘 타면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현재의 캐시플로우나 이런 부분 성장성에서 충분히 매력적인데 다만 주가에 대한 부분만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저희 의견은 뭐 그 설명란에 옆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타클럽 여전히 수익이 났죠. 라이콤 이거 조용할 때 잡았는데 와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마무리가 상한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무려 이번 달만 해도 3개가 됩니다. 누보, 라이콤, 그 다음에 무슨 마이크로 2 나노까지 우리는 조용할 때 들어가서 매수하는 사람들 문제없게 만들었는데 매도만 미리 걸어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늦게 파면 팔수록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거 회원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 라이브 오시면은 이 내안이 적이라는 부분 항상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 절대 없고 타사 이용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이 나는 방에 오시면은 그 회원들 분들께서 실제로 막 홍보를 해주시고 스스로가 잘 아세요. 그런데 제가 리딩하는 거 그대로 따라주셔야지 물타기 하시고 막 하시면은 또 똑같은 비용인데도 손실보는 분들 계시겠죠. 자, 가든즈 4월달 수익 현황 이렇게 많이 나 있고요. 5월달에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단타클럽 보면은. 지금 단타클럽 50%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에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일정 인원 충족 시 조기 종료하고 이 조기 인원 충족한 데에서 결혼이 나올 경우에는 동일하게 또 땡겨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누적 수익률 오늘자로 94.2%입니다. 단타 수익, 단타 클럽방. 한 종목 대비해서 그런 거고요. 다섯 종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뭐 10%씩 손절을 했다고 치더라도 약 한 달 동안 10%의 누적 수익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액에서요, 총액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의심하지 마시고 10만원 정도는 그냥 술 사줬다 생각하고 친구한테 가입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 자, 이 종목은 상당히 지금 그 박스권을 이탈한 다음에 많이 슈팅이 올라왔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여기가 괜찮느냐 아니냐 이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은 정답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뭐 지금 보면은 무료 유튜버들 그런 거 그 다음에 리딩방이 좀 붙었나 봐요. 리딩방 이런 데서 추천을 막 하면서 등락 자체가 엄청나게 변동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사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 가치만 안다면 버틸 수가 있긴 하겠지만 적정 가치를 갖다 계산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고 여기서 뭐 얼마나 오버슈팅이 더 나오느냐가 문제인 거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수순을 밟아가면서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며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보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솔직한 분석을 하면서 웬만해서는 종목 자체를 갖다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정상인 종목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적정가로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사실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탄성을 받았다라고 보시는데요. 왜냐면은 이때 20년도에 아까 보셨지만 적자였잖아요. 20년도에 분기 보고서가 21년도에 나오는데 그때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는 이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슈팅이 나오는 게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일반적인 무료 유튜브처럼 막 무조건 뭐 어떤 이유로 사라 이런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종목들은 이제 뭐 이제 재생 목록 여러 가지 보시면은 관련된 종목들 실제로 분석한 이후에 슈팅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종목들 자주 안 올라옵니다. 자주 안 올라오니까 꼭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 좋은 종목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보다 이건 지금 고점에 있지만 고점에 있지 않은 종목들.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찾아가지고 10% 목표 수익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라고 남겨주시고 단타클럽 참여하신 분들은 단타 참여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디언즈 멤버십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단타클럽은 정말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